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이에요. 저는 숙소를 옮겼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플라워 스쿨을 한 군데 워크숍을 하나 들을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. 제인 패커라고 라이프 스타일 워크숍이라고 3일간 진행하는데요. 집을 꾸미거나 데코레이션을 하거나 파티 뭐 컨셉을 잡아서 파티를 하거나 그럴 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조금 주디스 블랙락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네, 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입니다. 제인 패커. 제인 패커는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스쿨이 있어요. 하지만 온 김에 가깝길래 3일만 워크숍을 듣기로 했습니다. 너무 예쁘잖아. Hi. I register lifestyle course. 나이스 플레이. 뷰티풀. 너무 예쁘죠? 다들 정말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어요. 이거는 진짜 좋아 같다. 제인 패커 하면 딱 포장 스타일이 있거든요. 요런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둥글게 해서 포장하는 스타일이 한국에서도 시그니처 스타일로 되어 있고 햇박스로 해서 그 예쁘게 꽃을 어레인지하는 게 뭔가 시그니처인 어떤가요?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? 이게 또 따로 가치인데 이렇게 내리면 두 가지가 됩니다. 돔 스타일의 어레인지먼트인데 주디스 블랙락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죠. 수반 같은 쟁반, 플라스틱 쟁반에 오아시스 폼을 고정하고 꽂았습니다. 근데 제인 패커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이렇게 그루핑을 하는 거래요. 임팩트를 더 주기 위해서 같은 꽃의 얼굴이 모여 있으면 임팩트를 더 줄 수 있다. 그게 제인 패커의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건 오키드라는 건데 신기한 게 짠, 이렇게 워터픽이라고 안에 개별로 다 물이 들어있어요. 난들은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정말 오래 가고, 또 제가 오늘 물어봤죠. 이건 물을 안 갈아줘도 되냐.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. 박테리아가 살지 않는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유용하게 쉽게 잘 쓰일 것 같아요. 꽝에 물을 넣고 그냥 이렇게 수국을 넣어주고 나뭇잎을 이렇게 대충 해주면 정말 멋있는 데코가 됩니다. 꽃 이름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아시는 수국 하이드렌지아고요. 옆에 있는 풀은 차이니즈 그레스라고 부르더라고요. 난류의 잎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수국을 짧게 자르잖아요. 이렇게 짧게 자르는데 그거를 되게 너무 짧게 자르니까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선생님께서, 꽃은 정말 다이렉트로 물을 빨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이 어레인지먼트에서 메인이 되는 주황빛의 장미는요, 미스피기 로즈라는 장미입니다. 그리고 좀 더 존재감을 뿜뿜하는 게 이 난 종류의 꽃이죠. 이거는 반다 오키드라는 꽃이에요. 그리고 이 옆에 리시안셔스가 있거든요. 이 리시안셔스의 이름이 파리다 애프리콧. 그리고 요거는 유칼립투스죠? 그리고 이 밑에 요 잎은 피토스포룸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. 다섯 가지 종류를 써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. 이 그루핑이 제인 패커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올리면 합체! 짠! 그리고 저기 옆에 오늘 두 번째로 한 어레인지먼트입니다. 장미 총 세 가지를 썼거든요. 이 세 가지 아발란치 로즈인데 이 세 가지에도 다 이름이 달라요. 이 핑크는 스윗 아발란치 로즈입니다. 스윗한가요, 색깔이? 그리고 이 좀 살짝 그린의 빛깔인데 하얀 빛깔 있는 이게 웨딩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. 이게 아도르 아발란치 로즈. 요 밑에 오렌지 빛에 살짝 코랄 빛의 로즈는요,
매직입니다. 이게 sweet, adore, magic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썼어요. 그리고 이 또 유칼립투스고요. 유칼립투스에도 종류가 많거든요. 제가 이번에 쓴 건 시네리아, 그리고 안개꽃, 그 아래는 무게를 잡아주는 하얀색 돌을 넣었어요. 이렇게 오늘 제인패커에서 세 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은 두 개인데 저는 이 위에 얘를 올리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 얘가 얘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위에서 바라보는 게 예쁘거든요. 근데 이걸 굳이 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제인 패커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주디스 블랙락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스타일의 두 학교를 잘 다녔구나, 잘 등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주디스 블랙락 선생님은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이라면 제인 패커는 모던한 것 같아요. 저는 전통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게 더 정통을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근데 모던이 지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거는 진짜 슈퍼 슈퍼 이지여가지고 이 안에 튤립 넣어도 되고 뭐 카라 같은 거 있잖아요. 조금 굵기가 좀 부드러워가지고 유연한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물 아래에다가 해놓고 네,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꽃길 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